예, 보신 것처럼 오늘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는 모바일 투표가 시작됐고 저희 TV조선에서 후보 간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 그 관심의 중심에는 단연 36살의 이준석 후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이준석 돌풍에 대한 여의도의 분위기는 어떤지 홍현주 기자에게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이준석 후보 돌풍이 무섭죠. 하지만 본선에서는 당원 투표가 본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가 이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홍 기자가 보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준석 후보가 우세를 보인 건 여론조사였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투표가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준석 후보가 이 나경원 후보와 20%포인트 안팎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 경선 때 당원 투표 득표 를 대입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 후보가 31%, 나 후보가 32%의 예선 득표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여론조사에서 앞선 이 후보가 34-29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원 투표에서 이 후보가 31%, 나 후보가 40%를 득표한다면 여론조사를 여기에 합쳐도 나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일반인 여론조사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당원 투표에서 나 후보가 9%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이준석 후보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당심이 막판에 어떻게 흐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투표율도 지금 관건이에요. 오늘 25.8% 상당히 높죠. 내일이면 40% 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는데 이렇게 높은 투표율은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예, 그러니까 투표 시작 하루 만에 2019년과 2017년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을 넘어선 겁니다. 예. 높은 관심 덕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한 당직자는 투표율이 낮으면 각 당협에서 직책을 맡은 대의원 위주로 적극 투표했을 가능성이 커서 중진 후보들에게 유리했을 텐데 투표율이 높다는 건 이준석 현상 지지자들이 투표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로 표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권 당원들의 결집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예, 뭐 정치권의 얘기긴 합니다만 보통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소위 조직표 그러니까 당협 위원장이 누구 찍어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지역 위원장들 좀 취재 좀 해봤습니까? 예, 원래는요 당협 위원장들이 책임 당원들에게 뭐 오더라고 하는데 이른바 예. 지시를 내리면 한 예. 70-80% 정도는 따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한 충청권 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중진 후보, 즉 나경원 후보를 찍으라고 독려했다고 했는데 당원 수가 가장 많은 TK 지역의 한 의원은 TK 출신인 주호영 후보가 있어서 나 후보를 찍으라고 지시를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 강원권 의원은 명확한 계파가 없다 보니까 오더를 내릴 수가 없어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은 결국 당협위원장의 생각과 또 그 지역 책임 당원들의 생각이 예전 같지 않다 이제 이런 반정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토론에 많은 시청자분들 지켜봤을 텐데 상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날카롭게 대립하는 모습 이거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당대회 이후에 그렇다면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이 후유증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부터 토론회가 3일 정도 쭉 이어지는데 예. TV조선 토론회에서 험한 말들이 오가면서 긴장감이 한층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비방 문자 논란과 네거티브 문제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특정 후보 지원 문제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호불호 문제까지 소환되면서 갈 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후보들 간의 장외 설전이 자칫 도를 넘을 경우 전당대회 이후 당의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반 여론조사까지 다 끝나는 게 이제 이번 주 목요일까지고 결과는 금요일날 발표가 되는 거죠. 예. 예, 뭐 예상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를 지켜보죠.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